2019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모의 총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의제를 갖고 실제 당사국 총회를 재현하는 모의 국제회의 프로그램입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진 전 세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9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개막식. 국내외 내빈들이 참석해 이번 모의 총회가 갖는 의미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I hope that the valuable experience and capabilities of this conference will be key to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And we need this voice to make sure that we avert catastrophic climate change. What you have to do today is done serious. And in a lot of regard, you are the hope of the entire generation that I represent.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이번 모의 총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주제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실제 당사국 총회를 재현합니다. 모의 총회의 주제는 실행이 전부다. 당사국 총회를 비롯해 부속기구 회의 내용을 종합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또 모의 세계 정상 연설에선 참여 학생들에게 기조 연설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공부하고 그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외국인들의 시선을 딱 알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흔치 않아서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그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 총회는 전 세계 학생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신기후 체계 이행과 적극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다. 송도에서 열린 2019 세계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연수구 송도가 국제적인 환경 선도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